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정감사 시즌이지요. 오늘은 대구에서 열린 국정감사 뒷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23일이지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했는데 이때 가장 뜨거웠던 주제가 대구 퀴어 문화 축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이 우리도 다루었던 바 있던 도로 점용 허가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6월 달에 대구에서 열린 대구 퀴어 문화 축제에서 경찰과 대구시가 충돌한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준비된 자료 그림을 보시죠. 6월 18일 김철우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나오세요. 도로 위에 연좌 연하를 왜 하시는 거죠? 밀고 밀리는 몸싸움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타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버스는 통행을 제한해놓고 시민의 발은 묶어놓고 불법 도로 점거하는 트럭은 진입시키는 행위는 이거는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한 거죠. 책임 물을 겁니다. 대구경찰청장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자 대구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홍 시장이 대구경찰을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퀴어 축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도로 사용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는데 대구시가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대집행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절차도 무시하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스럽고. 6월에 있었던 이 사태를 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령에 관한 법원의 판례와 또 법제처의 해석을 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집회 시위를 금지하거나 막을 권한이 있느냐며 따져물었습니다. 10월 23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감 시작과 함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6월 대구 퀴어 문화축제 때 대구시와 경찰의 충돌 문제를 꺼냈습니다. 대구시가 도로 점용을 문제 삼으며 행정 대집행에 나선 건 공무집행 방해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는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는 거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고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홍 시장은 지자체도 권한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자치단체장은요, 이거하고 별도로 도로 점용에 대한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법 해석 차이는 발언 시간 내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례도 법제처의 해석도 경찰의 입장도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시장님만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 네, 방금 리포트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은 홍준표 시장의 마지막 발언, 법은 내가 더 잘 안다라는 건데 조정훈 기자, 이건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홍준표 시장은 자기는 퀴어 축제를 반대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집회 장소였던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집회 제한 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회는 불법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용혜인 의원이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잘한다. 이 발언은 내가 검사 출신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법은 내가 당신보다는 더 잘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에서도 집회를 하면 허용을 해야 되느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도로가 대구에는 9곳이 있는데 그곳을 점용을 하려면 시장이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이 논란이 결국 퀴어 축제에 둘러싼 이 논란 대구 경찰청 국감으로 역시 주제가 이어졌는데요. 이태우 기자. 네. 방금 이 지적했던 용혜인 의원이 당시 충돌 당사자 중에 반대편 한 사람이죠. 네. 대구 경찰청에도 당신들도 책임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그 물류력을 써서 집회를 방해했다면 이게 집시법 3조 위반이 아니냐며 추궁했습니다. 혹시 이 신고된 집회에 그 중간에 조정하거나 또 제한 통보할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건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라 경찰의 권한이라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던 그 문화축제를 방해했고 또 법을 편의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려고 하고 또 경찰과 대치하는 등 그 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까지 방해하게 되었다면서 홍 시장을 집회 방해 혐의로 수사한 적이 있느냐고 캐물었습니다. 네, 김수현 경찰청장은 적법한 시위라면 거기에 사용하는 물건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제한된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건은 그때 당시에 그 무대 차량이었습니다. 무대 차량이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오더라도 그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또 대구시 행정 집행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렇지만 고소를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해석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또 직접 뭐 고소를 한다든가 인질하기는 기관 간에 좀 갈등 관계로. 네, 보통 집회 현장에서 충돌이 벌어졌을 때 뭐 경찰이 인지 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그 영상에서도 대구시 공무원과 또 경찰이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인지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구경찰청장은 이렇게 해서 인지수사를 했을 때 기관과의 갈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시민단체에서 홍 시장을 고소한 적은 있다. 하지만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서 다시 고소가 들어온다면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정감사 현장 보셨지만 국정감사에는 여당 의원도 있고 야당 의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와서 하는데 이 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홍준표 시장, 대구시장 쪽에 입장을 좀 지지하는 발언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반대쪽에 질문도 좀 있었겠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태우 기자, 대구경찰청장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네, 일단 그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편에 서서 질의를 했습니다. 짧은 동영상 보시죠. 대구시에 이어 열린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번엔 집회를 보호하려 대구시와 충돌한 경찰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의 경우에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최초의 경찰청 입장은 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 공공질서에 직접적이고 또 명백한 위해가 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죠. 결국 이것은 대구시의 입장을 대변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신고가 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또 도로 점령이 무한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김수현 경찰청장은 집회 신고서를 수리할 때에는 집회 금지 통보를 하거나 또는 제한 통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동성로 집회는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었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대구경찰청의 대응이 적법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대구경찰청 국감에서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내용 말고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해서 또 다른 쟁점, 또 다른 문제가 다뤄졌다는데요.
그게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신속한 수사 왜 안 되고 있냐고 물었다지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2월 우리 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 대구 참여연대였는데요. 홍 시장이 대구 공식 유튜브를 활용해서 자기의 개인 홍보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상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또 비중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해식 의원은 그 보통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 경찰 수사 규칙에 3개월 안에 끝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만은 경찰이 계속 질질 끌고 있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네, 역대 시장 가운데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래도 가장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시장이었고요. 또 한 정당의 대표도 지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식 의원은 경찰 기소 의견으로 이미 송치 방침을 정했지만 홍 시장이 비중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최기상 의원도 경찰이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대구시를 지난 6월에 압수수색을 했었고 또 지난 9월에는 다른 공무원에 대한 그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신속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수인 경찰청장은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 압수수색한 그 문건이 많아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분석 작업이 끝나면 피해자를 그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들 비위 문제 역시 질책받았다고 하는데 조정훈 기자, 징계받은 경찰이 굉장히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징계를 받은 대구시 경찰관이 모두 14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성비위가 3명, 음주운전 사건이 3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찰 간부의 주택과 음란 행위와 또는 그 순찰차 사적 이용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내년 총선 관련해서 생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대구시청을 옮기는 문제를 두고 달서구 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판 의원이 굉장히 그 신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했던 전 시장 권영진 전 시장을 저격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도기자. 네, 김용판 의원은 그 달서구에 있는 두리정수장 그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대구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5개의 공용용지를 팔아서 대구에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면서 그 권영진 대구시장은 달서구민에게 속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한 1,400억 정도의 돈을 모아뒀었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른 용도로 다 써버렸다면서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둔 자기가 가슴이 매우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김용판 의원이 권영진 전 시장을 이렇게 저격을 한 것은 권영진 전 시장이 달서구 병에 출마하겠다라고 최근에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인데요.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나를 세우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권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은 6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신청사 건립기금을 모두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짜뉴스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동안 홍준표 시장의 눈치만 살피다가 신청사를 무산시킬 위기에 빠뜨렸던 김용판 의원이 이제 와서 자신의 지역구에 신청사라는 큰 선물을 안겨준 전임 시장을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건립 지연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비열한 짓이다. 이분 참 나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 대구시 국감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꼭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생방송 중계 혹은 생중계 방송입니다. 다른 지역 국감은 집에서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대구시만은 이태부 기자 그렇게 못했다는데 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참여연대가 논평을 냈는데요. 그 국회에 한번 물어봤답니다. 왜 대구에서는 이 국감을 집에서 볼 수 없느냐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국감은 국회에서 중계를 하고 국회 밖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생중계를 하면 국회에서 중계를 할 수 있는데 대구시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대구시에 다시 연락을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대구시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겁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자리를 비웠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참 황당한 답변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 국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북대학교 국감. 교수 채용 비리 문제로 집중 포화를 맞았다죠, 조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교수 채용 비리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교수 채용 비리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경북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국악학과 교수 채용 비리를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또 음악학과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불거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을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역시 비판을 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파렴치한 적폐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수 채용 비리는 적폐 중에 적폐로 그 수장은 물러나야 된다 이러면서 홍원아 총장의 퇴진까지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병수 의원은요. 그 강은희 교육감이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이비 교육, 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교육을 두고서 고등교육 과정에서 너무 난이도가 높고 또 공부해야 될 양이 많다면서 학생들이 매우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인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2019년부터 약 100억 원이 투입됐다면서 이 아이비 교육을 하지 않는 다른 학교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득구 의원도 그 우리 공교육을 하는 대신에 굳이 남의 나라 교육을 가져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요즘 세입 세수도 좋지 않은데 아이비 전도사가 되어서 그 아이비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는 대구의 국정감사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 준비하신 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